성도 여러분, 우리의 국제개발 NGO는 지구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교는 현재 18개국 27개 사업장을 통하여 교육 지원과 소득 증대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르완다와 말라위를 방문하여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국교의 뜻깊은 사랑하는 현장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야마타 지역에 위치한 카나지 공립학교. 이곳 카나지 공립학교는 30개의 교실밖에 없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약 2,100명의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구피풀은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르완다 카나지 공립학교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야마타의 카나지 공립학교에 구피풀이 건축 지원한 교육관 완공식이 있는 날. 완공식에는 이곳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신축 교육관은 교실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겐 기쁜 크리스마스 선물도 전해졌네요. Thank you, good people, Pastor Leo Hoon and church members for building a wonderful education center for us. 구피풀은 형편이 어려운 후원 아동 가정에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구피풀은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 마칸디로 향했습니다. 말라위 남부의 마칸디는 빗물에 의지하는 소작농이 대부분인 가난한 농촌 마을로 구피풀 해외 지부 마칸디 사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구피풀 마칸디 미바와 아동센터. 구피풀은 지난 2021년 12월에 완공된 아동센터와 진료소를 둘러보며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구피풀은 이곳에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옥수수와 대두 종자 그리고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수율 100%로 성과도 좋습니다. 또 농민들과 친환경 퇴비를 함께 만들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구피풀은 농사의 성과가 좋은 농가를 찾아서 일손을 도와 직접 밭도 갈고 사랑을 나눴고, 성과가 좋지 않은 농가도 방문하여 염소를 지원하고 내일의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구피풀의 사랑 나눔은 국내에서도 이어집니다. 구피풀은 국내 소외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식료품과 희망을 담아 사랑의 희망박스를 만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매년 구피풀과 함께 연말 모금 행사를 진행하여 전 세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피풀은 아프리카뿐 아니라 국내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피풀이 이런 선한 일을 계속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성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후원을 간곡히